인구 107만 명을 넘어선 고양시, 일산 지역은 두 개구로 분리됐지만 덕양 지역은 아직 구청이 한 곳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자 고양시가 덕양구를 둘로 나누겠다며 분구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시가 나눈 경계를 두고 지역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진아 기자입니다. 원흥과 삼송, 지축, 향동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된 고양시 덕양구. 인구 유입으로 폭증한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고양시가 덕양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 의회에 제출한 덕양구 분구안을 보면 가칭 덕양 북구와 남구로 경계가 나뉩니다. 평균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북구에 현재 시청이 위치한 주교동 등 10개 동을, 남구에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창릉동 등 9개 동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구 안에 신원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삼송 택지지구 가운데 신원동만 북구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민 생활권이 아닌 인구 수만 보고 구획을 나눈 결과라며 경계를 수정해달라는 4,8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의견 수렴 절차도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분구를 찬성하냐 반대에 대한 의견에 집중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 분구를 ABC에 의해서 할 텐데 ABC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는 건 아닌 걸로 파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견 수렴을 했다. 단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못온 것뿐인 것이지 우리는 노력을 했다라고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고양시가 추진 중인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도 변수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자체 행정조직 개편 권한이 커지는 만큼 분구를 성급히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의 어떤 그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고 해당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는 현재 분구를 추진 중인 화성, 용인시와 함께 올해 신청해야 속도를 낼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 분구 실태 조사서를 제출하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면 결정되지만 검토 기한이 없어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4년 먼저 분구된 고양시 일산 동서구의 경우 당시 1년 넘게 주민 의견을 수렴했던 만큼 덕양구 역시 분구를 신중하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